자궁경부암은 세계 여성암 중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암으로 자궁 입구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발병 원인 중 주요 원인은 빈뇨두종 바이러스가 주요 위험 요인인데요. HPV에 감염되면 전암 단계인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발생하는데 전암 단계 기간이 길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1년에 1회 자궁경부 세포진 정기검사로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암 단계 발견 시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며 간단한 시술로 암 진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최근 발생 증가폭이 가장 큰 부인암입니다. 자궁내막은 자궁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한 달 주기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되풀이합니다. 이때 배란이 잘 되지 않아 프로게스테론이 아닌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자궁내막 증식증이 유발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궁내막암이 발생합니다. 비정상적인 출혈, 생리과다 등 이상 증상으로 일찍 병원을 찾아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고 수술적 치료로 90% 이상 완치됩니다. 여성암 중 사망률 1위암은 난소암인데요.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인암 중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의 원인은 대체로 배란을 많이 한 여성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란은 난소의 상피세포가 손상되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인데 이때 이상 복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없거나 경구 피임약 복용 경험이 없는 사람,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등으로 배란의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3기 이상 진행되어 발견되는데 그 증상으로는 복수가 차거나 아랫배 단단한 종물 촉지,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보다 감염이 적고 회복이 빠른 복강경 수술은 3, 4개의 구멍을 뚫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구멍을 하나만 뚫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인암센터는 부인암 단일공 복강경 수술 경험 국내 최고, 다태 임신 등 고위험 임신 관리 경험 국내 최고, 원스톱 신속 다학제 암치료 시스템, 부인암 외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도 치료하고 있습니다.